라든지 파뿌리 같은 것들로 찜질을 했던 거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더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그런 지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선인들의 지혜처럼 치우치지 않게 찜질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찜질에 대한 모든 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의 말씀 듣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저 황제내경이라는 고전 책에 보면은 모든 통증은 심, 마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찜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나 피로감을 없애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을 만들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겠지만요. 송명 교수님. 예,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주체가 되려면요.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냉찜질과 온찜질 완전히 그 적응증이 다릅니다. 잘 숙지하셔서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통증을 좀 덜어줄 수 있고 또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찜질의 방법을 알아봤고요. 내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가을 생선 조기, 추석을 앞두고 집집마다 조기 한두 마리씩은 있기 마련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신선한 조기를 고르는 법부터 집에서 굴비를 만드는 법, 다양한 조기 요리까지 명품 생선 조기, 마지막 한 점까지 맛있게 먹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찜질팩 만드는 방법들, 또 어떤 경우에 온찜질 또 냉찜질인가는 저희가 정보창고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